똑같다 그러지. 근데 막상 이거를 이제 막상 이거를 받아보면은 수빈님 인천 이사 온다드만. 기분이 좋을 거야. 막상 이걸 받아보면 기분 좋지 않을까? 그래도 이렇게 방송 팬들이랑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렇게 막 이제 놀고 있다가 자기한테 뭔가 우리만의 어떤 신호 같은 느낌으로 모스부호 같은 느낌으로 딱 이렇게 해버리면은 좋지 않을까? 여자 입장에선 그래도 기분 좋지 그런 거는. 옛날에 한번 그래봤던 것 같아. 옛날에 소름돋을 것 같다고? 그래? 그러냐? 이제 거의 사귈랑 말랑 할 때, 그럴 때나 저기 하겠지. 아까 실제 아니야, 그런 거 없어. 형님 자연스럽게 관음하러 떠나시죠. 다람아, 오늘은 무슨 방송 봤어? 우리 아프리카에 환장하고 있는 바다람아. 우리 형 너무 재밌던 벌꿀벌꿀이가 또 길이야. 통큰 펜가입으로 또 100개를 나이 또 야미 펜가입 야미 통큰 펜가입 야미 고맙습니다. 팬가입하겠습니다, 형님. 아, 우리 또 100개로 통큰 팬가입을 나이 또 야미 고맙습니다. 아, 너무 귀찮아 보이죠? 아, 내가 오늘 바지를 이긴 바지가 이게 바지 면이 약간 나일론 같은 재질이라서 이 의자에 앉으면 이렇게 등기 되잖아. 이렇게 내려간다니까. 너무 미끄러져. 미끄럼틀이야 지금 약간. 반바지로 바꿔 입을까? 근데 좀 뭔가 따뜻하다니 좋네. 긴 바지 입으니까. 원래 맨날 반바지만 입고 있는데. 응? 의자 기름이라고? 코트야 비글 좀 아렵다. 아, 진짜? 철구 복귀하면 이제 비글즈 계획 짜지 않을까, 얘들아? 꿀기도 윤태훈, 너는 닥쳐라. 너 닥쳐. 공지도 없고 종방구 새끼. 알아서 방송 키고 싶을 때 키겠지. BJ가 어떨 때 방송이 하고 싶냐면 이제 남의 방송을 보고 있는데 뭔가 아 갑자기 방송 존나 땡기네. 그럴 때가 있어. 그럼 휴방을 하다가도 진짜 방송 키고 싶은 이게 방송 대가 중독이야. 그럴 때가 한 번씩 있어. 이번 달에 근데 이제 세아랑 2대2 술 먹방 아프리카가 언제부터 그리고 롤프리카 됐노? 너라도 보라 해서 좋다. 이게 보라야? 이게 보라야? 너네는 뭐가 보라라고 생각하니? 보라의 기준이 뭐야? 합방 아니냐? 솔직히 보라는? 이게 보라야? 아, 그래? 보라는 뭔가 되게 거창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세아랑 거폭형도 나와요. 다섯 명 이상 못 모이잖아. 포크 캠방이진. 아, 이게 보라야? 그래? 그러면은 내가 보라를 하고 있긴 하는 거구나. 근데 내가 오늘 느꼈어. 확실히 요즘 아프리카 이제 그 주류가 약간 게임 방송 쪽 그쪽으로 많이 빠진 것 같기는 해. 트위치화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솔직히 오늘 이제 뭐 잠깐이지만은 그래도 창현형네 집에서 이렇게 합방을 했었잖아. 이게 뭐 소소하다면 소소하겠지만은 글이 안 올라와. 글이 크게 안 올라와. 이런 거 보면은 약간 물론 애매한 멤버여서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글이 아예 안 올라와. 거기에 대한
솔직히 족구가 로라면 안 돼. 근데 그거를 족구가 이제 로라는 거는 걔도 이제 솔방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겠지. 어, 텐션은 계속 올려야 되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나랑은 스타일 방송 스타일 좀 달라. 왜냐면 나는 이제 공감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냥 무슨 공장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 어. 나는 이제 말이 애초에 원초에 많아. 그리고 뭔 얘기가 나와도 어떤 주제로 얘기가 나와도 내가 공감할 수 없는 주제는 이제 대학 얘기, 내가 겪어보지 못한 것들, 대학, 그리고 솔직히 군대도 내가 일병제대했기 때문에 군대 얘기, 대학 얘기, 이런 두 가지 주제 정도만 아니면, 공부 얘기 뭐 이런 것만 아니면 나는 웬만한 주제로는 다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이제 내가 말이 많아. 캠 앞에 있으면 할 말이 많아. 할 말이 떨어지고 소재가 떨어져가지고 뭐라도 해야겠다 어거지로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방송 스타일이 좀 다르긴 하지. 코트 F 우선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말이 많은 게 장점이야? 아, 다행이다. 근데 예전에는 1년 전에는 나도 그러니까 나 원래 방송을 이렇게 했었어 내가 원래. 근데 왜 1년 전에는 그렇게 주저리주저리 말이 많다 아으 아으 이지라라고 또 막 그랬었을까? 그때는 내가 소통하면은 말이 많대. 말이 너무 많고 자꾸 설명충이니 뭐니 하면서 이상한 프레임이 씌워져 있었어. 그때는 왜 그랬을까? 모두같이 영양가 없는 곤약 토크가 아니어서 괜찮아. 어, 그때는 왜 그랬을까? 노도가 약간 소통을 그렇게 곤약이야? 어, 할 말이 많이 없나 보다 노도가. 내가 집에서 있으면 이제 생각이 많고 그래서 그래. 어. 근데 무슨 일이 있든 형은 안 변했잖아. 키키키키. 그치, 나는 좀 일관적이긴 하지.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그 랄프가 나한테 뒤지게 혼났어 오면서. 뭐냐, 어제 영상으로 인해서 우지게 혼났어. 왜 혼났느냐 이거야. 2021년. 나 솔직히 이거 썸네일 가지고 좀 아 썸네일 별론데 막 이랬었는데 이제 카페에다가 물어봐라. 전 그러면 이제 썸네일 이제 해가지고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뭔가 올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은 느낌인데 영상 틀자마자 반갑다 얘들아. 2020년 12월 13일 2주 이상 지난 이 영상을 갖다가 올린 거야. 근데 이거 영상 저 뭐야 날짜라도 써놓지를 말든가. 뭔가 이제 새해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 한참 지난 영상을 그 노가리를 가지고 이제 올려가지고 어 이거 가지고 이제 내가 엄청 뭐라고 뭔가 했어. 뭔가 안 맞긴 했어. 나는 잘 못 클릭한 줄 알았음. 어, 감이 너무 없다. 어, 그래가지고 랄프한테 엄청 혼냈어. 너 아직까지도 이런 이 정도 이런 기본도 모르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제 많이 부족한 걸 알아 랄프가. 그래가지고 이제 막 써놔.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 여자는 안 때려도 남자는 때리. 처음에 내가 못 본 방송이 있나 싶었다. 키키키키키. 그치. 근데 이런 게 있으면은 좀 카페에다가라도 지적을 해줬으면 좋겠어. 키키키. 그지. 이거 딱 날짜 뜨자마자 어 뭐야 내가 뭐 영상을 잘못 클릭했나 이런 느낌 든다니까.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인생령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도 조회수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씨발 더럽게 안 나오네 조회수가. 아, 엿같다 얘들아. 오늘 바빠서 핫방 못 본 미안. 추천 안 누른 호상세인요. 핫방 못 봐서 미안하다고 바빠서. 아, 괜찮아. 100개 쌌으면 된 거지. 어, 피드백 하면 조리돌림 당한다. 아니 댓글에다 하지 말고 카페에다가 올려줘. 카페에다가 좀 이렇게 이런 거 있으면은 어, 영상 내용은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고생 많았어요. 코트 형이 오래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어, 그러니까 나라도 감이 없, 나라도 감이 있으니까 저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해주는데 내 나까지 감이 없었으면은 아주 그냥 개 나락을 쳤을 것 같아.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어저께 올린 영상, 오늘 올린 영상 둘 다 지금 좀 조회수 보면 이제 화가 나. 어, 엊그저께 올렸던 그 저 뷰펀맨 요거는 조회수 괜찮게 나왔는데 말이지 내가 혼자 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썸네일이 다 했고 또 영상 내용도 나름대로 나쁘지 않아가지고 좋은데 뭔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그 다듬고 잡아가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랄프가 좀 진짜 좀 정신 차리고 좀 이렇게 좀어 집중적으로 좀 잘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거 말고는 바람이 없어. 유튜브 내 유튜브 채널 들어가기 아직 겁이 나. 썸네일 잘 찍어야 되고 좀 영상 내용도 괜찮아. 영상적으로는 그래 나쁘지 않은데 썸네일, 제목 그리고 이제 가끔처럼 감 없는 짓거리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를 더 떨어뜨리는 풀 영상 짓이니까 내일 몇 시에 올라옴. 랄프가 이제 좀잘 알아서 좀 했으면 좋겠어. 풀 영상은 이제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올라가지 않을까? 맞지? 이번에 풀 영상에 별풍 주면다 하는 남자, 엊그제 리액션 하고 바지 내려간 거 이런 거 편집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야, 그런 거 좋다. 어때? 저건 이미 하고 있는데요. 캡처했어. 이미 하고 있어. 그래, 또 이런 부분에서 좀 잘하는 것도 있어. 카페, 팬카페를 이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신고하고 저격하는 거 보는 재미가 있다. 근데 보면 이제 별거 아닌 걸로 그런 경우가 있고, 진짜 신고를 쳐먹어야 될 새끼들도 있고, 그런데 신고글은 항상 올라오긴 하더라고. 갤럭시 노트 20 전부 11만 원에 재고 처분합니다. 이런 새끼들이 이제 그 카페 가입해가지고 이제 광고하려고 하는 새끼들이 당연히 쳐내야 되는 게 맞고. 이거 보셨어요? 이런 것들. 또 아니면은, 신고 바로바로 들어 올라가. 광고충들을 다 싫어하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떤 그 게시글에 있어가지고 지들이 이제 댓글을 달아. 자기들끼리 댓글을 주렁주렁 다는데 괜히 별것도 아닌 걸로 시비 걸고 별것도 아닌 걸로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 보면 나도 역겨워. 이렇게 전투민족들이 내 팬들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얘는 또뭐 때문에 지금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네. 쿠크다슬이라는 친구. 요즘 카페 활동 많이 하는 친구 같은데. 인공호흡 위치가 틀렸다. 명치 쪽 아닌가. 그냥 마사지하는데 인공호흡을 명치 않아요. 어느 위치를, 심폐소생술 아닌가? 인공호흡 입에다 하는 거고. 대충 알아듣지 뭐 이런 걸로 딴지를. 너도 짤 보고 지적했다잖아. 대충 넘어가지 그랬어. 그리고 꼭지 사이 하는 거 맞아. 이런 습관의 무서움. 아, 인공호흡, 아, 그, 저기, 저, 심폐소생술. 근데 이거 너무 가슴에다 했다. 어우, 야, 그냥 가슴을 그냥 만져버리네. 습관의 무서움. 그냥 보고 넘기면 되는 건데, 이제 그 정확하게 심폐소생술은 어느 위치에 해야 되는지 그 포인트를 갖고 지들끼리 싸우고 자빠졌네. 진짜 한심한 새끼들이다. 커뮤니티 하면서 이런 새끼들이 이제 제일 그거야. 까다로워. 까다롭고 별것도 아닌 걸로 지들끼리 저렇게 막 싸우고 자빠져 있는 거 보면은 진짜 좀 그렇다 보기가 좋지가 않아. 따지고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시비 걸고 이런 애들도 있어. 근데 말투가 애초에 좀 싸가지였고 이런 애들이 있어. 뭔가 날이 서 있고 이런 애들이 이제 그런 애들 보면은 좀 그런 생각은 들지. 이 새끼 말 존나 싸가지였게 하네. 순간 열받게 하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이건 또 뭐야? 와, 남자 괴롭히는 작품 이러죠. 이걸로 들어가서 봐야겠다. 글 링크 안 했나? 뭐 야동 얘기 같은데, 강호의 도리를 베풀어라. 야동 품번스라 이거지. 야동 품번스면 우리 카페에서 추방당하거든. 에르난 크레스포 나우도 뭐야 이게? 어떤 암시를 준 거네? 에라이, 한심한 병신들아, 싸울 일이 그렇게 없냐? 어? 진짜 한심하다, 애들.
왜 싸우지 애들이? 근데 내가 보니까 쿠크닷을 너가 좀 분란을 일으키고 다니네 보니까. 어? 너 신고글도 많이 하고 너랑 항상 엮여갖고 좀 싸우네. 이거는 네가 싸가지가 없는 것 같네. 어? 카페에다가 이렇게 그 게시글을 올렸는데 어? 자료를 그래도 올린 그 삼식이라는 애한테 중복인 것 같은데 아까 본 것 같은데 중복이면 주소 좀 가져오셈 그럼 지움. 이거는 잘 저기 한 거잖아. 싫은데? 네가 찾아보고 지우던가 아니면 냅둬.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를 봤나 이 개새끼가 말투를 왜 이렇게 싸가지 없게 하지 애들한테? 병신 같은 새끼. 어? 뒤질래? 쿠크 다스라? 진짜 싸가지 없네 이 새끼 이거. 너는 눈에 한 번 또 띄면 뒤진다. 너 보니까 자꾸 카페 내에서 애들이랑 싸우고 그러네. 어? 네 닉네임 몇 개 보이네. 하여간에 평소에 말투 싸가지 없게 하는 애들 있지. 비음신 같은 넘색이 말 싸가지 없게 해놓고 지가 신고를 해버리뇨. 저런 애들 보이면 나한테 얘기를 좀 해줘. 어, 저런 사회 부적응자 같은 새끼 저거. 평소에 보다가 말 싸가지 없게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것들 이렇게 캡처해놓고 어. 그 쌓임 데이터 쌓이면은 바로 올려버려. 바로 내가 연구 정지, 연구 탈퇴 시켜버릴게. 싸가지 없는 놈 새끼. 누가 봐도 얄미운 새끼들이 있어. 내 쌍에서도 어 뭔가 이렇게 불 좀 이 증오랑 막 그 분노 같은 게 이렇게 안에 차 있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어우 꼴보기 싫지. 누가 봐도. 저런 애들도 많고 같이 싸워놓고 지가 쓴 댓글은 싹 지우고 신고하는 애들도 있어. 진짜? 졸렬한 새끼들이네. 아주 졸렬한 놈의 새끼들이구만. 하여간에 그 카페 내에서 분란 일으키지들 말아라. 어, 사이좋게들 지내고 시비들 걸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어. 너네가 다 이런 거 이용을 할 때. 응? 일름보들이 많다고? 아 모르지. 코토 오빠. 저 새끼 백퍼닉 바꾼다 시벌리안. 요즘 나 보라 방송 중에 범프리카 블랙박스 방송이 인기가 많네요. 어쩌라는 거죠 태연님? 응? 어쩌라는 거죠? 뭐라고 할까요 제가? 남과여도 듣자. 남과여. 나는 김나박이 중에 그래도 아니야. 근데 좀 바뀌었어 솔직히. 원래는 나박 김이었는데 지금은 박나김이가 된 것 같아. 어, 박나김이 그 느낌이 들어. 어, 왜 이수를 제일 뒤로 놓냐 코트야. 근데 그거 이제 내 취향인 거지. 나 역시도 이제 흑인 음악을 좋아했었고 어 이들이 이제 그 흑인 음악을 베이스로 가져가면서 이렇게 했었던 그런 입시곡들이라든지 뭐 이런 곡들을 접하면서 연습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어 취향인 거지. 어 근데 요즘 박효신이 워낙 저기라 사기라서 개사기라서 이수 노래 다 똑같음. 아니야 노래가 다 똑같다기보다 그러니까 그 정형화된 그런 느낌은 있지. 솔직히 정형화된 그런 느낌은 있어. 이제 이수 발라드 특징이 이제 뭐 바람 들어가고 뭐 어 기억 들어 뭐 추억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코드가 있어 보면은 항상 어 그런 그 키워드들이 몇 개 있어. 어 인정? 어 박효신은 계속 발전해. 박효신이 계속 발 그치. 워낙에나 이제 연습 벌레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순이 방종했어요? 아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남빠기성님들. 남순이 저기 갔나?
그 창현 형네 갔나? 벌레라고 했다고 누가? 연습벌레. 아, 연습벌레라고. 연습벌레지. 박효신은. 근데 솔직히 이수 빼고는 그 이렇게 새로 앨범을 내도 차트인 하기가 조금 빡센 것 같아. 김나박 세 명 다 차트인에 들어가기에는 OST 파일 받지 않고서야 좀 가기가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음원 파워 자체는 이수가 가장 압도적으로 높지. 워낙에나 이제 많은 남자 팬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박효신은 계속 간다 그러는데 아니야. 그것도 그렇지 않던데. 디지털 싱글 하나씩 한두 개씩은 좀 차트인 못하고 그냥 바로 나락 떨어지고 막 그런 것도 많던데. 아니야? 내가 봤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실력이랑 스타성은 별개라고 이제. 근데 내 기준에는 내 기준에는 나얼보다 요즘 박효신이 더 뛰어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가장 유니크하고 그런 느낌은 여전히 나얼이 더 우위 같긴 해. 워낙에 근데 그 나얼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이제 음악 세계가 있어갖고 요즘 노래 아예 안 들을걸? 코나바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런 얘기 나 오늘 쪽지로 받았는데 진짜로 요즘 BJ 노래 월드컵 이거 많이 하잖아 BJ들이. 근데 이제 롤방에서 가끔씩 내가 노래 부르는 모습 나오면은 채팅창이 얼어붙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진짜야? 누가 나한테 뭐 피드백이랍시고 뭐 되게 긴 장문으로 보내줬는데 그 얘기 듣고 뭐 되게 좀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 뭔 내용인지 내가 읽어줄까? 코트 형 새해 복 많이 받아. 이번 연도부터는 조금 형이 착해졌으면 좋겠어. 적당히 타격감도 있으면서 욕 좀 유쾌하게 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어. 이거밖에 못 봤어. 그래서 형이 좋아서 타비들이 노래 월드컵 하는 거 보는데 형 영상 나올 때 약간 훈이 칸초거리면서 오호하고 놀래는 곳이 있다면 그 순간 채팅이 얼어버리는 방도 있더라. 특히 롤방송 BJ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뭐 다른 방송에서 민심이 안 좋나? 약간 괜히 형 그거 알아. 걱정하고. 형은 가슴을 울리는 끼 없어 흔들리지 말고 그냥 가. 이거 이간질이야? 천에? 그래서 내 이미지 안 좋나 약간 괜히 좀 그런 생각하게 되고. 가져와 보라 그래 블랙해져 새끼 시발년이 새끼. 나도 워낙에나 이렇게 좀 그 눈치를 잘 안 봐. 남의 눈치 안 보고 그냥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인데 괜히 뭔가 이렇게 어떤 BJ 어떤 특정 BJ가 언급이 돼 버리면은 악악거리고 좀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싶거든 나는. 괜히 뭔가 꼬라지가 다들 우와 그러는 것만 봄. 그래? 그럼 그냥 무시할게. 괜히 제 말에 막 뭐지? 약간 그런 생각 하게 되더라고. 어째 저렇게 피드백 보내는 애들 중에 정상이 없냐 키키키흐. 그럴까? 그럼 그 쪽지 그냥 무시할까? 개 무시하면 되냐? 제가 노래 월드컵 나온 건 다 봤습니다. 천해십쇼 형님. 아 그래 다람이. 다람이는 진짜 어느 방에나 있고 어느 방에나 하는 없다. 놈들이 인생도 뇌피셜로 살아. 아 그런 부분이야? 알겠어. 얘들아 요즘 아프리카 어때? 나 솔직히 말하자면 요즘 아프리카 안 봐. 너무 안 보게 돼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 그런 것도 좀 있고 말 그렇더라고. 말 나온 김에 영화 OST 월드컵 어때? 내가 지금 아침이랑 낮 방송을 너무 안 봐가지고 요즘 어때? 아프리카 돌아가는 게 좀 판도가 좀 어떤 느낌이니? 괜히 또 막 롤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고. 가슴을 울리는 게 있어 정정 잘못 말했네 형 최고인. 아이 고맙습니다. 롤판이야 롤프리카 형우야. 롤 얘기 말고 뭐 다른 거 없어? 롤은 뭐 당연히 사람의 그 뭐냐 저거니까 그 취향 차이니까. 취향 차이 아니야? 다 롤이야. 롤롤롤롤롤롤.
그 롤판이 깨져버리고 뭔가 좀 이렇게 막이 활발한 보라판을 보고 싶은 한투영님 거잖아. 정식으로 인사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내가 좀 씁쓸한 얘기 좀 해도 될까? 내가 메이저였다고 할지라도 내가 메이저라고 해도 진짜 롤을 할것 같기는 해,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나는 워낙에나 못하니까. 그리고 또 내가 롤하는 걸 이제 니들이 싫어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안 하는 부분이고, 나 역시도 괜히 뭐 몬시케이 껴들었다가 그냥 뭐내 기준에 내 게임만 기준에 아니면 스페이스 깔때기들 그냥 밖에 롤 잘하는 없음. 거좀 말고 뭔가 방송적으로 이렇게 내가 그렇게 막어 이렇게까지 욕을 처먹어도 되나 얘한테 어 싶은 뭔가 나도 내가 욕을 나한테 누군가가 욕을 할때어 너무 근본 없는 새끼가 나를 욕하면 하루에 기분이 10K를 나빠. BJ들이 아니, 솔직히 6명이 6번을 말할게. 아니 진행해. 진짜 솔직히 말하자면은 이건 나한테 뭐라고 해도 돼. 나한테 뭐어 자기가 나가 안 됐다고 나한테 욕짓거리도 내가 난 너한테 할말 없어. 내 기분을 얘기할게. 내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별 족도 아닌 새끼가 나를 롤 잘한다는 이유로 이제 욕을 하면은 기분이 족같아. 아무런 욕 먹어야 되는 게 맞지. 근데 뭔가 오구오구 하면서 좀 약간 잘한 건 잘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주면은 나도 좋아. 솔직히 내가 뭐롤 BJ도 아니고 롤을 그렇게 처음부터 잘하고 아니 노력이야 하지. 노력이야 밤낮으로 한단 말이야. 하는데 안 넣는 걸 어쩌냐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지. 뭐 이제 방송적인 위치가 나보다 훨씬 더 높은데 뭔가 노래를 잘 못해. 근데 그거 가지고 걔 쌍욕을 박으면서 병신 새끼 노래 더럽게 못하네. 개 새끼야 노래를 왜 하냐? 이걸 이렇게 부르란 말이야 이 등신아 하면서 욕을 하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까? 안 좋아. 난 그것도 조금 이제 물론 방방바가 되는 선에서 자기들끼리 욕짓거리하고 하면 그럼 좋은데 뭔가 괜히 좀 이제 내로남불이라고 하겠지 여러분들 입장에서. 왜냐 나는 이제 발언이 워낙 거침없고 근데 또 이제 나 역시도 내로남불인 부분이 좀 이제 어 사람 위치 봐가면서 좀 위치 낮은 사람이 이제 나한테 욕하면 괜히 기분 나빠하고 그런 모습 보이면은 여러분들도 기분이 좋지는 않을 거 아니야. 보면서 이제 자기 객관화가 안 됐네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들어가다 보니 그런 요소들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이그 뭔가 좀 못하는 걸로 욕을 처먹는 게 기분이 아주 좋같아.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떠나서 그더 나아가서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래도 펀딩이라는 거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좀 창피하지 않게끔만 좀 펀딩 좀 해줘라 얘들아 이렇게 해가지고 몇천 개씩 모아가지고 했는데 졌어. 졌는데 거기서 이제 범인 찾기가 들어가고 거기서 정치질이 시작되고 하다 보니까 그 되도 않는 개병신 나락단들이 내 방송 들어와가지고 나락나락 치고 나는 괜히 표정 뾰루퉁해가지고 이러고 있고 막남 탓하고 있는데 그냥 롤을 잘 못하니까 입 닥치고 있어야 되고 그게 너무 족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상을 해봤어. 그런 상황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은 내가 도대체 얻을 수 있는 게 뭐냔 얘기야. 내가 뭘 얻을 수 있냐고 그 안에서. 그 롤판에서 그 롤방송 솔직히 좀 보는 이름난 그롤 BJ들만큼은 유동들이 자존심이 롤 있다면 너무 유동들한테 내가 롤판에 뭘 편안해 어필할 수 지내네. 있으며 롤 유동들한테 뭘 어필해서 그 사람들을 내 방송을 끌어들어올 수 있으며 내가 이걸 끝나도 뭐 이런 대회가 끝나도 내가 앞으로 계속 활약을 할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여러모로 나한테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아갖고 나는 아예 신청 자체도 안 했고 뭘 해라 뭘 해라 BJ들 요즘 이거 한다 이거 무릎은 한다 코스프레. 너도 트렌드에 좀 약간 이좀어이 시류에 어느 정도 너도 편승해야 돼. 그래야 너도 이제 좀어 그런 거 있잖아. BJ들 다 하니까 너도 좀 들어가서 해라. 이게 요즘 대세다. 이게 요즘 유행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강요를 하는 이제 그런 애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 나도 좀 해볼까? 진짜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하는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존나 거부감 생기더라고. 뭔 말인지 알지? 그래갖고 내가 안한 거야 사실은. 그래서 안 하고 그냥 묵묵히 이제 그냥 저기를 한 거지. 나한테 여러모로 이제 도움이 안될것 같아갖고. 그래서 이제 나는 안한게 큰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또 있지. 또 그거 해가지고 이제 너는 또못 어울리네. 너는 야, 너좀 어울려야지 왕따 새끼냐 너? 왜 이러고 있냐? 너 혼자? 이렇게 여기 시류에 편승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고 나한테 꾸짖는 애들이 또 있고 여러 시선들이 존재해. 근데 애초에 그렇게 얘기하는 새끼들은 병신 취급하고 나 그냥 그리고 그런 얘기한 애들은 죄다 건빵이었어 진짜. 10중 8구 그러니까 유동이란 얘기겠지.
좀 그런 게 있어갖고 이제 안 한 게 크지 나는 롤을. 근데 뭔 또 거기다가 또 싫은 건 이제 또 그거지. 보라의 빛. 뭐 보라의 야 코트야 다 롤판인데 니 혼자 보라 하고 있네. 기특해 죽겠다 코트야. 아이고 좋다 코트야. 근데 그런 얘기 들어봐야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또 뭐냐면은 그 시선을 다 분명히 이런 대회에 이제 들어가 있는 보라 BJ들이 나중에 이제 롤판이 끝나고 나면 다 각자 자기 위치 들어와가지고 보라하고 있을 때 그때 걔네들이 내 방송을 봐줄까? 아니야. 내 방송을 보지 않고 다른 메이저 방송을 보겠지. 근데 난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너무 이런 모든 것들이 허상 같은 거야. 나를 칭찬해도 족같고 나한테 욕해도 족같고 그런 거야. 나는 이제 롤판 때 내 느낌이 그랬어. 띄워치기 해주고 막 니밖에 없다 이러면서 예전에 칭찬받았으면 기분 좋았거든. 근데 지금 칭찬받아도 그런가 보다 해. 이게 허상이란 걸 알았거든. 그래서 내가 이래서 형을 못 끊어. 그래서 그냥 어떤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내가 방송을 해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 얘들아. 싫은 척이 아니라 인마. 민망하다 이 말이지. 요즘에 보라의 빛이니 뭐니 누가 칭찬하면 왜 이렇게 민망해하노? 허상인 걸 아니까. 난 저렇게 노래 잘하는 거지. 거보다 남순의 상이 졸라 웃긴데. 허상이란 걸 아니까. 그래서 솔방 열심히 하고 뭔가 내실이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낀다 진짜. 그래서 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찌됐건 솔방은 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 이색이 부끄러워하면서도 속으론 좋아함. 그래 뭐 마음대로 생각해. 가끔 뭐 허상일지라도 우린 진심이야. 그러니까 좀 방송 좀 자주 봐줘. 방송 켜지면 뭘 하더라도 봐주는 팬들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게 재산이야. 뭐 낮방에 갑자기 타이밍 좋게 방송 켜가지고 막 만다리 넘고 이렇게 하는 거는 허상이야. 진짜 허상이야. 알았어, 난 느꼈어. 팬카이 고맙습니다. 이해가지? 내가 유심히 보는 거는 이제 방송 켜졌을 때 이제 노래 세 곡을 트는데 그때 들어와 주는 애들 그리고 한 시간 안에 몇 명 들어와 있는지 그게 포인트야 나한테는. 그거 늘리고 싶어 진짜로. 내 방송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몇 명인가. 그거야 그거. 내 뱃살이 허상이냐고? 어우 재미없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담배 안에 피하겠다 얘들아. 니네 너무 재미가 없어. 이게 재미없는 채팅을 쳐. 팬가입 고맙습니다. 7년 동안 보고 있는데 이제야 시청료 청구합니다. 야 담배 좀 줘봐라 할부야. 오늘 시청자들이 하는 피드백 좀 그지? 응. 들어오지? 네. 유튜브 좀 잘되게 좀 도와주라 랄프야. 진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연차 몇 년차 좀 그만해라. 저는 8년차입니다 그래 방송 본지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얘들아. 고정이 뭔지 알았으면 지금처럼만 공지 올려주고 휴방 좀 덜하고. 근데 야 몸이 너무 피곤해. 언제 쉬어야 될지 모르겠어. 어제 하루 쉬긴 쉬었는데 그 하루 쉰 게 너무 빨리 가가지고 하루가 더 쉬고 싶더라고 오늘. 형 요즘 유튜브 좋아. 걱정하지마. 안 좋은 게 보인다는 건 좋아질 수 있는 거지. 그래 그 좀 유튜브에서 뭔가 보다가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좀 고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피드백 있으면 카페에다 좀 올려주라 얘들아. 그게 진짜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거든. 정말로. 부탁할게. 쉴 때 그냥 좀 푹 쉬라 그러는데 게임을 해야 좀 뭔가 내가 살아있는 걸 느껴. 낙이 있어. 그나마 요즘 게임이 나한테 낙이야. 믿기지 않겠지만
나이 처먹고 이 새끼도 진짜 정신 못 차렸네. 철없네 이 새끼도. 나이 35살 이제 올해로 35살이니까 지금 나이 35살 이제 30대 중반에 들어섰는데 이제 5년 후면 40대 아저씨가 될 새끼가 아직까지도 게임을 하면서 어린 새끼들이랑 희희낙낙거리고 좋아하고 있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긴 한데 그게 재밌어. 그게 제일 재밌고 그게 내 인생의 낙이야. 근데 어디 가서 헛짓거리하거나 그런 것보다 낫지 않아? 솔직히? 유튜브에는 내가 좀 창피하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를 안 해. 유튜브 때는 뭔 얘기를 했냐면 난 게임하다 죽고 싶어 라 그랬어. 게임하다가 뒤지고 싶다 그랬어. 그래서 방송 게임 방송하면 방제가 항상 겜디남이어서 게임하다가 뒤지고 싶은 남자. 배그할 때는 방제 배정남이었어. 배그 정말 잘하는 남자. 존나 병신같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얘들아. 잠깐만. 오케이. 씻고 안 굴고 살짝 화면 가리고 쌈대한테 필게 얘들아잉. 그냥 담배 피울 때 화면 가려놓고 저기 하는 거야. 아 얘들아 나 용구 접었다. 바로 카페 탈퇴해줄게. 그 허상을 알았다. 오늘 허상이란 말 뒤지게 많이 쓰는데 현질의 허상을 알았어. 간접적으로 모바일 게임 방송의 현질의 이 폐에 대해서 스트레스 풀고 있어요. 항상 파이팅 하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대구 감자님. 예. 바로 탈퇴해줄게. 할아버지들도 손자한테 역박으면서 게임할 듯. 그래도 배우는 비용으로 11만원이면 나쁘지 않지? 나 연구에 11만원 질른 호구새끼야. 근데 배우는 비용으로 나쁘지 않았지. 오늘 창현영 집에서 세아랑 창현영이랑 둘이서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아우 병신 새끼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모바일 게임에다 몇 억씩을 지르냐. 억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벤츠가 또 잠정 은퇴 돌연 잠정 은퇴를 선언을 했구나. 구독자 228만 명. 벤츠 진짜랑스럽지. 언제 다시 돌아온다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방송과 유튜브를 재밌게 즐겨주신 구독자분들께 정말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이제 자기 그 하이라이트 영상 진짜 인기 많았던 조회수 잘 나왔던 그 인기 먹방 영상을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몇 개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글 그 영상 내용에다 이렇게 글로 잠정 은퇴를 알렸구만. 씁쓸하다. 더 나쁜 새끼들도 방송 잘해먹고 살고 있는데. 벤츠가 또 어떻게 보면 1세대지 그치? 벤츠 이 영상이구만. 비빔면 담배 다 폈으니까 킬게. 비빔면은 8두 안녕하세요 벤츠입니다. 와 신호 왜 이렇게 많아? 아씨 나 원래 좋아요 싫어 잘 안 누르는데. 와 진짜 하이에나 새끼들이 따로 없네. 사람 뒤질 때까지 물어뜯는구나. 존나 무섭다 유튜브 민심이라는 게. 한 번 이게 흔들려버리면은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끝까지 물어뜯는구나. 저렇게까지? 야 이렇게까지 조롱을 한다고?
그냥 벤츠가 이때까지 걸어온 모든 그거를 벤츠 자체를 부정하는 분위기로다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버린 애들이. 와. 또 어찌 보면 내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방송하고 있다 보니까 살인자가 어디 있는 게 아니야. 어. 내가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현실 감각이 없어서 뭐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훈령상으로 올라가면 또 너 또 벤츠 옹호하냐 뭐 이런 얘기할 수 있는데 모르겠다. 나는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다. 내 개인적으로는 너무들 하네 씨발놈들. 어? 와 가는 길에서까지 막 이렇게 침을 뱉네. 확실히 뭐 해서는 안 된 얘기하게 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좀 올바른 얘기는 아니야. 근데 아홉 번 잘하고 한 번 잘못하는 사람보다 스트레스 풀러온 거일 걸. 아홉 번 이런 거 보면 나 그런 느낌. 아홉 번 잘하고 한 번 못한 사람보다 아홉 번 못하다가 한 번 잘한 사람이 오히려 민심이 더 좋은 것 같아. 진짜 웃기다. 아 물론 당연히 벤츠가 그동안 이미지로 어느 정도 이렇게 먹고 살아온 부분도 있겠지. 그 항상 얘기하는 100만 넘으면은 갖춰야 될 기본 소양 바로 이 선한 영향력 이런 부분으로 당연히 벤츠가 어떻게 보면 또 이미지적으로 자기 일을 더 돋보이게 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다. 개새끼들. 뭔 소리야? 쿵쿵 거리는 소리다. 이거 저기 층간 소음이냐? 그런 거 같게 나오고 있네. 지금 사람 사는 거. 볼링공을 떨어뜨렸나? 이 오밤중에 왜 개지랄이야? 한 번만 더 소리 나면 인터폰으로 얘기해. 찾아간다고. 아, 깜짝 놀랐네. 아 이것도 허상이야? 아 그래? 아 욕 줄인다고? 그래 맞다 욕 줄여야 되는데 아 풀영상 보면 아 뭔가 너무 좀 이렇게 불쾌한 사람 같아 항상. 내가 좀 그런 거 좀 고치긴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난 욕을 내가 하지? 내가 찾아가면 안 되냐? 찾아갈 수 있잖아. 코로나 댄스야? 그러게 코로나 댄스 이것도 참 병신 같아. 또 욕했네. 미안합니다. 뭐야 이거? 코로나 집콕 댄스. 집콕 댄스. 안 그래 지금 뉴스 나왔네. 다 까네. 나라님들이 하시는 일에 제가 저 같은 그냥 일개 방구석 BJ이자 유튜버가 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냐마는 그런 생각은 드네요. 요 시기에 쓰잘데기 없이 저런 영상 찍어가지고 세금 낭비하고 이런 것보다 아싸리 진짜 그 저 국군 장병들 처우 개선이나 좀 해줬으면 좋겠어. 저게 엊그저께, 문식 감성인가? 엊그저께 보니까 그 저 뭐야 신교대 거기서 이제 그 훈련병들 마스크가 없어갖고 돌려쓰고 집에서 부모님한테 보내달라고 그랬대잖아. 개병신 같은 나라 참으로다가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뭔 생각을 가지고 이런 걸 찍어대는지 모르겠어. 집콕 댄스라 그래갖고 지금 5명 이상 못 모이는데 지금 5명이서 저 6명이서 지금 집에서 저 아파트에서 춤추고 있죠. 저기 나와가지고 연기하는 저 연기자분들 춤추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일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그런 일이겠지만은 참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렇게 공감 능력이 없으세요 어떻게
유쾌하고 싶었다고? 유쾌하기 힘드네. 유쾌하기 힘들어. 변친 진짜 안타깝네요. 기준도 개비 음신. 이거 뭐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역캠 키키이응 누구야? 우리나라는 날이 갈수록 정치가 퇴보하냐? 8천만 원. 키키기님. 이분 저 트위치에서 넘어오신 분 아니야? 담배 야무지게 피시는 분? 거의 뭐 여자 턱형 아니야? 담배 야무지게 피시던데? 갑작스러워. 뭔 일이야? 심적으로 왜 입 막아? 하면 안 돼? 얘기하면 안 돼? 뭔데? 키키기와 1년 만난 남자친구입니다. 8천만 원 사기 폭로합니다. 뭐야? 뭔 일이야? 이거 뭐 중립기어 박아야 되는 부분이야? 스트리머 하늘팍입니다. 피해액은 8천만 원. 그러니까 뭐 이분이 이제 돈을 8천만 원 가량 빌렸는데 뭐 이거 가지고 뭐 안 줬는데 복귀하고 뭐 사귀고 뭐 1년 뭐 동거 반 동거를 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정확하게 신용 등급 하락과 이자까지 감소해 가면서 대출을 받아 가면서 도와줬다. 집안이 힘들다고 저를 속이고 사기를 치셨다. 남녀 관계는 사실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글이 올라오고 폭로가 올라오고 그래도 이 남녀 관계의 일은 남녀끼리 해결을 해야 맞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두쪽 말 다 들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한쪽에서 이렇게 폭로를 해버렸는데 그 폭로를 받은 다른 한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회피하네? 시청자들의 알 권리는 보장을 해줘야지. 다른 글에 있으면 폭로하면 돈 안 준다고. 폭로하면 돈 안 준다고? 그러니까 이 차용증을 써야 돼. 돈을 빌려줄 때는. 돈 얘기는 남녀 사이를 떠난 문제라고. 회피 안 하고 이제 사기 친 거에 대해서 인정을 순순히 인정을 한 거야? 넘어가라고. 그래 넘어갈게. 뭐 아프리카의 동료 BJ들의 어떤 아픔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사실 제가 뭐 레카차도 아니고 폭로하면 돈 안 준다는 것도 정상은 아닌데 제가 아무리 호사가고 유사 레카차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동료 BJ들이 마음 아픈 일을 가지고 뭐 이렇게 왈가왈부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네요. 예. 아무튼 뭐 그 모쪼록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금전거래의 기본은 기한의 약속이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모쪼록 빨리 갚으시고 예, 그 바람직하게 예,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지? 돈을 빌렸으면 돈을 갚고 해야죠. 예, 그죠? 코트의 시선인가요? 예, 그러네요. 코트의 시선으로 보겠습니다. 오케이.
왜 이렇게 범죄자가 많냐니 뭔 소리야. AV 배우 유튜버의 수익 25만원? 잘 모르겠다. 편집 영상에 노딱이 많이 붙는다. 그런데도 편집자는 열심히 운영해왔다. AV 배우가 이렇게 노딱을 많이 받는 이유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 입장에서 어이가 없고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겠죠. 근데 일단 이분들이 처음에 채널 성장을 할 때 그 채널 성장과 그 수익의 모든 구조 자체가 이 어덜트 비디오 이걸로 일단 자신을 알린 그런 성인 배우들이기 때문에 이 포르노 배우들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무래도 좀 출신 성분에 어떤 그런 노란 딱지를 가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이렇게 AV 배우들이 하는 콘텐츠들이 그렇게 유익하지는 않아요. 건전하지도 않고 뭐 건전한 성문화라고 할지라도 좀 어떻게 보면 좀 그 보다 보면 이제 좀 저래도 되나 유튜브에서 싶을 정도로 천박하거나 좀 이 저열한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예. 그리고 일단은 그 AV 명으로 활동을 하는 게 일단은 자기를 이제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출신 성분 자체가 이제 연예인이거나 배우나 뭐 가수나 그러면은 딱히 유튜브에서 건드리지도 않을 거야. 근데 아무래도 이제 성인 배우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이 성 관련으로 해서 성 관련으로 해가지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코태형님 키키기 사건 정배우가 또 파헤쳤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레카차가 레카한 건데 뭘 그거 가지고 제가 거기다 왈가왈부 하겠어요. 예. 액터정 그 새끼야 뭐 그냥 항상 뭐 무슨 사건 없나 뭐 조처먹을 거 없나 여기저기 두리번두리번 거리는 그냥 하이에나 새끼에 불가한데 지 잘못도 모르고 예 그냥 레카가 레카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이렇게 봤을 때 레카 쪽에서 좀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곳은 사망여우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망여우님이 참 잘 다뤄요.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모르면서 이제 당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뤄요. 이 팩트를 기반으로. 그래서 저는 참 그분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응원하고 싶더라고요. 예. 거의 사회 고발 채널이라서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 누구의 그 뭐 눈치도 보지 않고 예. 그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소신껏 이렇게 팩트 기반으로 사람들한테 알 권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채널이 잘 돼야 되거든요. 뜨뜨가 술을 잘 못 먹나 봐요. 술 먹고 뻗은 이거 가지고 뭐 올라왔네. 올리버쌤 유튜브 댓글 근황. 일단 좀 사과를 드려야 될 게 있다. 내가 저번에 카메라 앞에서 이 올리버쌤 채널은 가끔씩 이렇게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추천 영상으로 뜨면은 관심 가는 거 있으면 보거든요. 이 여자친구분이신가봐요. 저번에 내가 카메라 앞에서 올리버한테 가끔 너라고 했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 댓글이 많이 달렸다. 어르신들 눈에는 이 남자친구한테 아무리 그래도 너너 하는 건 좀 아니다. 아 와이프인가요? 미안합니다. 결혼하신지 몰랐네요. 약간 예의 없어 보이나봐. 부부관계인데 이제 당신이나 여보나 뭐 이런 좀 애칭이 아니라 너 라고 하는 게 좀 보기에 거슬린다.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요즘 한국에서는 여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여보라고 부르겠다는 건가요? 여보랑 당신이 되게 보편적인 것 같다. 올리버 쌤은 이제 마님이라고 부르고 와이프분께서 이제 너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너도 날 존중하고 나도 널 존중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호칭을 바꾸겠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방송하고 있던데 지코 형
머리를 자르려고 미용실 다녀오다가 목발 잘못 디뎌가지고 자빠지셨군요. 그래도 방송 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크게 안 다쳐서 다행이네요. 예. 아휴, 이제 이런 거 좀 그만 보자. 손민님, 이분도 이제 합방 아예 안 하시기로 유명하신 분이잖아. 개인 솔방 하시기로. 근데 어떻게 보면 참 그 이런 그 저 이런 그 운영 원칙이 방송 운영 원칙이 이렇게 그 일관성 있고 좀 이렇게 뚝심 있고 뭐라 그러지? 이런 분들이 또 은근히 또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방송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씨발 오늘도 군대를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화내면서 그게 씨발 지금 나한테 할 말이냐고. 야 쇠가 오빠 한 병 먹어서 지금 자기 지가 뭐 하려고 했는지 기억 못 한다. 야 끊어라 그냥. 주작 아니야? 누가 봐 주작이야 이거. 진짜 이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하려면 아니 지금 주제에서 네가 벗어났다니까. 네가 벗어났다니! 나라고. 나는 지금 우라를 까는 게 아니라 네가 자꾸 나를 병신 만들고 내가 거짓말쟁이를 만들잖아 지금. 너도 거짓말쟁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내가 빠지기로는 네가 심하니. 진짜 같은데. 이럴 거면 가라고. 아니 뭔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네가 먼저 얘기를. 내가 비키니 입어 달렸을 때 심한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냐고. 네가 네 따위가 나한테 어떻게 했냐고. 제가 욕했어요. 내가 욕했고 네가 짜증 내면서 안 했어? 내가 짜증 내서 내가 네 짜증을 왜 받아줘야 되는데 대체 방송에서도 씨발 짜증 받아줘야 되고 이놈은 씨발 왜 짜증 자꾸 받아줘야 되냐고 아니 너 이 한두 번이라고 씨발 아 이거 진짜다 이게 진짜네 아 진짜 이거 변호해야겠다 저때 언제 9월 달이야? 야 시간 진짜 빠르네 4개월이나 지났네 저때 합방으로 할 때 참 재밌었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BJ들이랑 방송하는 게 참 즐거웠다 그리워 저때가? 뭐 또 근데 이제 또 다시 보라 쪽으로 BJ들 열심히 하고 또 그러면은 가야지